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리 증언하여 계시로 알게 된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구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끝은 결국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땠냐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다음에 보지 못하나 믿는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나 믿어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가? 거기다 하나 더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영광을 누리니까 기쁘고 영광을 누리니까 즐겁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믿고 보지 않았어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씀하고 있는 미리 증언하여 계시로 알게 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라 한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사랑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믿는 그런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떠한 것을 받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냐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는 정말 무관한 믿음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영혼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이나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들이 행한 것은 희롱이었어요. 네가 남은 구원하되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내려와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면 내가 너를 믿겠다 했지만 그들은 어땠어요? 군병들이 돌이 굴러가고 그리고
그 시체가 없어졌다 했을 때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일이 잘못 일어나서 잘못된 루머가 퍼지면 안 되니까 군병을 거기다 지키게 하라, 돌로 막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래서 군병들이 그걸 가서 이야기했지만 돈을 주면서 입을 막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왜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냐고, 그의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2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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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내가 방언도 했는데요. 근데 난 너 몰라. 왜? 그럼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 사울도 예언을 하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모든 일을 어떤 이적, 어떤 방언, 어떤 선지자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화하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했던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고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겉은 참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시체의 냄새가 나는 썩은 심령, 즉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그러한 자요. 마귀, 독사, 뱀의 자식이다 라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말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마귀의 자식으로서. 그런데 여인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의 가르침.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망의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엇을 완성했어요? 율법의 요구를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뱀의 머리, 즉 율법을 사용하는 사단의 그 권세를 진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게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게 믿음의 결국이고 영혼의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어떤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앞에 다 내려놓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즉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차게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쁨 안에서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춤출 수 있고 뛸 수도 있는, 이거는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칠 때 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귀해서 너무나 감사하면 일어나서 뛸 수도 있는 거예요. 춤도 출 수 있는 겁니다. 도무지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 안에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살고 죽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모양을 갖고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교회 안에 참여하고 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이 영혼구원이 일어나는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와 같이 보지도 않고 사랑하고 믿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는 거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까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한 말씀대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께 모든 가르침을 받는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당신이시오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네가 본 것을 말해라. 본 그대로 말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네가 본대로 말해라. 병든 자가 나음을 얻는 이적,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만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절에서도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병이 고쳐진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병고침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병이 나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그들이
그러한 질병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증거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지 않고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참나마도다 저가 어떻게 죄를 사했다고 하느냐. 바로 그들의 관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중풍병에 걸려서 누웠다라고 하니까 네 죄사함 받은 것과 네 질병이 낫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느냐,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게 쉽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 메시아가 바로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는다 할 때 이 치유는 내가 병이 나았다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심령에 어떤 부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 그것 역시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육체도 뭔가 점점 나음을 입어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뭔가 보여야지,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지, 어떤 능력을 같은 받은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하나 말씀이 내게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셔야지만 그 구약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지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게 가르침이 돼서 나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어떤 삶의 습관을 바꾸게 만든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삶이 바뀌었어요.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저 십자가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64절 65절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팔 자를 처음부터 아셨다. 가로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 자예요. 그런데 70절을 보면 그 가롯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표현해요. 그것은 곧 가롯 유다를 가리킵니다. 마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귀도 제자로 부르신다 이 말이죠. 가롯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바로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자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주의 종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한 말처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주의 종 중에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 중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가라지를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것을 예화로 두는데 그 가라지를 뽑을까 하니까 아니라고 끝날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다. 자, 가라지는 어떤 역할에 이삭을 감고 올라가서 이 이삭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짓을 가라지가 합니다. 그리고 벼가 익으면 가라지가 훨씬 더 커요. 그만큼 물을 더 빨아먹고 더 잘 자란다는 말이에요. 보기에는 더 커 보이고 뭔가 그럴싸한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떤 자를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병든 자를 찾아온 의원이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구원을 주시는 구원주로 믿는 사람은 병든 자인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난 사람,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라.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고 날마다 발견되는 건 죄뿐이요, 날마다 발견되는 건 연약함 뿐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 앞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는 자기가 죄인이어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까워서 예수님 앞에 그것을 질문하면서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됩니다. 죄인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나는 부족해서 주님이 나는 덜 사랑하나? 나는 부족해서 주님이 나는 덜 은혜를 주시나?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이런 마음은 속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나는 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수니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괴수 중에 괴수겠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너무너무 죄악 덩어리인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외해 놓으세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냥 죄인처럼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나 부족해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를 안 주시나? 그러면 아, 나는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어떤 때 선물을 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너희가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유, 어떻게 해서 믿어져요? 또 말씀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건 전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게 됩니까? 성령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준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 자, 아버지의 이름이 여호와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원의 주. 그러면 예수 또한 구원주.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에 말하여 오신 그 여호와가 드디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주가 되셨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내 안에 임한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땐 그가 나를 증언하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여 주니까 보지 않고도 사랑하게 되고 보지 않고도 믿게 되어지고 보지 않고도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예수님 안 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그분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증언하고 싶으세요? 근데 나는 증언하고 싶은데 못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성령이 증언하시니까.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내게 요구되어지는 것일 뿐 나머지는 그분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하고 싶으면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충만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선지자들이 바로 이것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살펴서 임할 은혜를 그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놔서 구약은 예언서인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임할 은혜를 예언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영감을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그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 후에 받으실 영광 부활까지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6절 47절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가 후에 받을 영광,
그 부활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뭘로?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시편에 말하죠.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그곳에서부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자에게 전파됨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했는데 누구를 또는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다 기록했다 그래요.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말씀하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되어집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리아가 태어날 때도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을 하시는 것이라고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선지자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 이룬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을 그분이 다 그 몸에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율법과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새로운 것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믿음에 결국 영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증언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말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고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것. 하늘로부터 온 자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섬긴 것은 자기들을 위함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것인 것을 계시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지만 그래서 이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여야지만 하늘로부터 온 자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는 이때 받고 성령세례는 한참 있다 이때 받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럼 이것 때문에 분분한 게 많은 이론들을 있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자, 찾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느냐. 그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막연하게 지식으로 듣고 주라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령이 이 안에 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지도 않고 믿어요. 믿으니까 모든 것을 그 앞에 구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에 내가 얼마 전에 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이 나를 위함인 것과 나의 구원을 위함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지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 안에 생겼다면 그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믿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가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뭔가 힘들지만 싸우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져서 의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런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인 대제사장 서기관 거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양, 거죽의 모양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졌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라 하여금 그분을 구원의 주로 믿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의 주로 믿게 할 때는 모든 문제를 그분을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니까 그분밖에는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더 철저히 알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단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되기 때문에 더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가로주다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공생애 동안 같이 다니면서 또 헌금으로 들어온 거 돈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제자였지만 결국은 그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자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거듭나야 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 방언을 한다고 성령으로 난 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방언을 했다 그랬을 때 나는 너를 모르노라 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준 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도 거짓된 방언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방언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내 영이 어떠한가가 확증이에요. 확증.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고 내 영이 주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있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어지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확실한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갖고 그 영혼 구원을 받아서 내 심령이 주님을 주로 믿고 섬기는 자인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지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계속 구하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단계별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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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반드시 드러내신답니다. 반드시 드러내세요. 왜? 그분은 나의 구원이니까. 그분은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연구하고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아멘.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모든 민족이 이것을 믿고 순종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 신비의 계시로 따라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 그들이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하고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이전에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바라고 믿고 그리고 그걸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는 또한 예수님 오신 거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압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40절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내가 믿고 알고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울 때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행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때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온전히 다 성취가 되어야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이것이 성취가 안 될 때는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아들로 불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는 거예요. 언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낳았다는 얘기는 아들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그의 아들로 낳았어요.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하늘로부터 낳은 자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늘로부터 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죠. 당연히.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겠죠. 요한일서 2장 5절 6절 요한일서 2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서 온전해지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사는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나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무슨 행함? 사랑하는 행함.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내 이웃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어려서 예수님과 똑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영혼을,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식을 피로 낳았다고 그래요? 엄마가 자식을 피로 낳았는데 피로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 아들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사랑합니다. 그게 피로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고 찌질하고 부족해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그 부어주신 이유는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어떤 능력을 나타내라고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님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사랑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져요.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풍성해져요.
부여해져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 사랑을 못해. 난 그게 안 돼.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으로 배부르세요. 그 사랑을 확인하세요. 어디서? 말씀에서. 말씀이 성령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불러지면 부여해지면 자연히 옆에 사람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배불러지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것도 없어요.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만 입으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입은 자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는지를 열심히 아시고 그리고 누리시는 자가 되시길.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알아줘야 돼요. 근데 거죽을 볼 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 그러면 그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자기 욕심에서 온 것이라는 것.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버릴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자식을 위한 사랑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버립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만을 취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부부간에도 사랑을 연습하게 하고 부모 자식간에도 사랑을 알게 하시고 형제간에도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알면서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랑을 알 때 내가 예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 때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내게 속할 때 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는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건 그런 당연한 결과다 이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게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찾아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빛이 내게 임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니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있으니 참으로 그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입으로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영원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세요. 내 마음 안에 정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의예요.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공의. 내게 준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자유함.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강이 임해요. 희락이 임해요. 여러분 안에 평강을 깨트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 사단이 속이는 거니까 반드시 바로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그 즐겁고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내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간다? 그러면 그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쫓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것을 뺏어가려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 생각은 나로 하여금 기뻐할 수 없게 해요. 내가 본 내 시각은 내 판단은 기뻐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준 시각과 주님이 주신 판단,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는 나로 하여금 평강과 희락을 주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사람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 오늘 본문 끝부분에 한 말씀이죠. 13절 말씀.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가져올 그 온전한 은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온전한 소망이 되어진 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 건 겸손한 심령이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심령이 되지 않은 자기의 의의가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가져다 줄 그 은혜, 그것이 소망이 되어진 자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환난을 받아도 그냥 아멘 하고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허리, 마음의 허리를 진리의 띠로 묶은 자예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신한다. 이 근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진 걸 말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근신하는 것은, 깨어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가서 내가 겸손해진 것을 말해요. 영적 금식을 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겸손, 근신, 이 모든 게 다 영적 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깨어난다는 것도 영적 금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금식은 뭐예요? 내가 내 육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늘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 금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안에서 성령이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 일을 성령에 의해서 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근신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동인다는 것.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동이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을 내가 하게 되어지고 영적 금식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말한 영적 금식,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데 매인 자들 풀어주고 옥에 갇힌 자를 나오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유리 방황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예수 믿게 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증언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우리에게 가져다줄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앞만 보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앞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가져가서 다 내어 맡기고 아뢰고 그리고 다가올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요, 곧 영혼의 구원이요,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누려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디부터 주님은 시작하시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도록 가르쳐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셔서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먹고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에 성년이 되어져서 20세가 되어져야 영적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적군들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래야 땅을 취해서 확장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인이 아니고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린 20살 때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럼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적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먹고 기도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이요 이것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의를 힘입고 그 평강을 누리고 하늘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어요? 내가 내 노력이나 의로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진 것 감사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